작년까지는 좀 많이 힘드셨어요? 많이 계속 힘들었어요. 힘듦의 연속이었어요. 아, 힘듦의 연속. 네. 힘들어서 어떻게 사셨어요? 아, 갑자기. 갑자기. 네, 많이 힘들었어요. 아, 그런 게 보여요? 네. 많이 외로우셨죠? 그렇죠. 잘 많이 베풀거든,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베푸는데 거두지를 못해. 그런 것 같아요. 네, 돌아오는 거는 그냥 큰 거를 바라진 않아, 사람들한테 베풀면서. 근데 다 주고 얻지를 못했어, 하나도. 인생이 외로우세요, 혼자야? 계속 그랬어요. 지금 혼자세요? 아니요. 남편 있고 애들 세 명 있어요.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은 각자인데? 각자요? 아, 그래도 아, 막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외롭다는 생각 안 했고 그전 삶이 조금 순탄하지 못했으니까. 맞아요. 네. 이렇게 싸놓으면은 훅훅 다 빠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. 좀 거둘까 쥘까 하면은 다 세버리고 이제 내가 좀 쥐어볼까 하면 다 세버리고 그랬어.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운이 괜찮거든요. 많이 베풀어서 올해는 조금 좋아지실 것 같아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많이 힘들어서. 근데 좀 느낌적으로 이제는 조금 나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지금 올해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. 제발 그래야지. 하시는 일은? 전 주부예요. 남편분은요? 그래도 남편분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. 네, 많이 노력해요.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. 되게 또 밖에서 주변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살갑지 않거든. 제가요? 살갑게 하는데. 남편분이 그렇구나. 되게 많이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, 대주님이. 제가 맞춰주는데? 제가 맞춰주는 편인데. 그 본인의 생각이시고. 맞아요. 항상 그렇게 말해요. 그렇죠. 본인은 되게 열심히 잘 해주고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주님이 더 많이 맞춰주시거든요. 의외로 까시러워요. 제가요?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? 뒤돌아봐야겠네, 저를. 너무 많이 그렇군요. 힘드셔서 올해는 어떠할까 이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몸 좀 챙기셔야 되겠어요?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? 아니요.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? 괜찮긴 한데 올해 운이 돈도 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해는 조금 들어올 것 같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건강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암 걸리는 거 무섭다. 무서울 건 없고요. 그래도 좀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. 뭐 그런 게 보이면 뭐 혹시 빨리 죽거나 막 죽을 수도 있나 빨리 막 그런 있잖아요. 이거 단명한다고 막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 자주 보면 막 그런 거. 저는 안 그런가요? 아, 아니, 왜냐면 저는 진짜 힘들게 살았고, 네. 막 그랬기 진짜 많이 때문에. 힘들게 사셨어요. 네. 많이 치대셨어. 아. 맞아요. 근데,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았었던 것 같은데. 많이 그랬었어요. 많이 휘둘렸어요. 휘둘렸죠. 많이 치대시고. 내가 뭔가를 맞아요. 하려고 하면은 다 더 저한테 많이 기댔었죠. 그래서 정작 내 거를 못 찾았어. 그쵸? 맞아요. 근데 앞으로도 많이 치대긴 하실 거야.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경험이 내 걸 지켜야죠. 꽉 쥐고 지키셔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못해. 그게 맞아요.
저희네처럼 조금 빌고 사시긴 하셔야 돼. 그런 게 있어서 자꾸 치대시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점 많이 보셨어요? 아니요. 처음? 네. 아니, 한 번, 두 번?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아니,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부동산 투자나 막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투자나 그런 거는 해도 괜찮은지. 투자. 지금 단기간은 아니고 한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? 그 정도 하면 어떨까? 아, 부동산. 땅? 네. 땅 하실 거예요? 아파트? 아파트는. 네. 어느 쪽이요? 어느 쪽이요? 아직 방향? 알아보진 않고. 아직, 예, 예. 근데 이제 그냥 부동산 여기 아까 같이 오신 친구분이랑 해보시게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그냥 저 투자 쪽으로. 아, 투자로? 그 좀 올해 초 지금 이제 초 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후반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올해는 지금 준비 초, 좀 준비 하다가, 좀 잘 하셨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. 남편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따로죠. 혼자. 예. 어, 그러네. 딴 종원이 사셔가지고. 딱 보니까 사실은, 그런데. 네. 전혀 관심 없고 제가.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조금 후반기에 조금 잘 알아보시고. 올 후반에요? 응. 아, 예. 지금 뭐 전반. 중반은 안 되고. 네, 저도 막, 그렇게 준비가 아직 안 돼서,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아직 공부도 안 돼 있고 해서. 공부 좀 더 하셔야죠. 일단 잘 풀릴 것 같죠? 올해부터는 운이 들어오긴 하거든요. 그동안 막 힘들어가지고 많이 치대셨는데 들어오기는 해요.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. 원래 이렇게 좀 많이 치대셔가지고 집중을 하고 자기 거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. 귀를 조금 닫으시고 그게 참 마음이 좀 잘 안 돼. 귀가 얇으셔. 그쵸. 막 그런 일적으로나 뭔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귀가 얇은 게 마음이 약해서 뭔가 남이 뭐 하는 걸 뭐지 그 도와주거나 뭔가 피해를 봐도 그냥 용서 막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좀 그러려니 그런 게 그런 게 많았어요. 근데 사실 그 이 기준님은 있잖아 투자가 그렇게 썩 잘 맞지는 않아. 그럼 뭘 해야 되나? 아, 제가 사업도 많이 했었거든요. 여러 개 막 했었는데. 많이 망했었거든요. 그래서.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돼.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?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? 오히려 그게 더 안 까먹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그럼 안 되는데. 아, 이제 돈을 벌어야지. 노후에 그냥 있는 거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나? 아니, 공부해서 하면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들어오진 않잖아요. 그렇긴 하죠. 맞아요. 그러니까. 땅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장사나 이런 거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? 아, 전 땅보다는 좀, 그게 더 나은데? 전 직장생활 거의 안 해봤고 장사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맞아요. 남 밑에서 일 못해. 못해. 그거 말고 땅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?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었어요. 땅보다는. 그런가? 그리고 땅 쪽에 모아가지고.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머리가 더 있으신데? 아, 그래요? 아, 제가 식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? 네. 그럼 식물 관련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?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, 땅보다. 그렇구나. 일단. 그 공부가 좀. 그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.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, 땅 투자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게 재밌고 더 나을 것 같아. 막 가난하게 살진 않겠죠?
아니 앞으로 막 뭔가 하도 너무 혼나는 세월을 보내가지고 막 그동안 많이 샜잖아요. 네, 많이 샜죠. 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해서. 그래, 정신적으로도 많이 맞아요. 힘들었고.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괜찮으니까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럼 남편도 혹시 보셨나요? 남편분도 괜찮아요, 올해는. 계속 성실하기만 해요. 네, 엄청 성실해, 착실해요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은, 이 지금 기준님이 남자야, 여기가 여자고, 되게 올바르게 사시잖아, 매뉴얼대로 딱, 네. 딱, 딱, 시간 맞춰가지고, 그렇게 사시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어. 그쵸, 재미가 없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기준님한테 맞춰주잖아. 근데 아까 기준님은 기준님이 맞춰준다며? 아닌데 전혀. 까칠한데 맞춰주신다 그래. 되게 센데 남편이. 남편 엄청 센데. 그렇구나. 네, 크게 뭐 이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. 그냥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뭔가 사업을 벌린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야, 이분은. 오히려 이 기준님이 뭐를 해볼까, 뭐를 해볼까 막 이러시거든요. 제가 계속 그랬어요. 뭔가 하자고 하고 그래서. 가만히 못 있고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. 올해는 운이 좋지만, 그래도 저희처럼 조금 이렇게 좀 빌어주시고,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치댔던 거, 그동안 샜던 거, 좀씩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빌어주는 게 어떤 걸? 그 집안에 이렇게 빌거나 이러셨던, 있죠? 계시죠? 네. 그러니까 저희하고 조금 약간 비슷해요. 딱 봐도 지금 저희 그렇단 말이에요. 희누이가 또. 그쵸. 네. 빌고 계세요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그동안 또 잘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. 좀 빌어. 안 빌어서? 안 빌어서요? 아, 잘 빈다고 하셨네. 못 빌었나? 아, 이제 변화를 해야겠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그 투자하는 거가 궁금해서 네.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? 맞아요. 그럼 제가 노력을 너무 안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머리로는 될까? 막 움직이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런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땅보다는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. 느낌적으로 딱 그렇죠. 그런 거예요.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. 그거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책 다 버려야 돼? 공부해야 돼. 아, 그럼 또 나 흔들리는데요.